액정 수리비용 미 1선 3만원, 한국은 35만원. 앞뒤만 바뀌었죠? 안녕하세요. IT를 쉽게 알려드리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어제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떠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뜬 기사 중에 하나가 아이폰 액정 수리비가 한국에서는 35만원인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3만원밖에 안 한다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그런 뉴스 사이트에 떴죠. 그리고 메인에도 노출이 됐고요. 그럼 댓글이 뭐가 달렸을까요? 야, 한국 호갱이다. 어? 그리고 애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런 욕설이 담긴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근데 요즘 거짓 뉴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짜 뉴스. 이 부분도 가짜 뉴스에 속합니다. 리더를 구독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가짜 뉴스에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팩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제가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저는 무슨 보도자료가 나온 줄 알았어요. 제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국 35만원인데 미 일본은 3만원, 액정 수리비용 미 1선 3만원, 한국은 35만원. 앞뒤만 바뀌었죠? 그리고 뭐 한국 아이폰 액정 수리비 미 일보다 10배 비싼 이유.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아주 그냥 나쁜 기업으로 완전히 이제 치명타를 매기는 그런 뉴스 기사예요.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하면은 액정 수리비를 3만원을 받고 해주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애플 케어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35만원이라는 가격을 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애플 케어 플러스는 보험 서비스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망가질 걸 대비해서 애플 케어 플러스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 또 가슴 아픈 스마트폰을 보여드리겠죠. 짜자자자짠, 제가 아이폰 10 이게 사자마자 한 거의 2-3주 안에 깨진 거예요. 이렇게 정말 충격의 도가니였죠. 제가 이때 고민했었어요.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할까 말까. 근데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려면은 돈을 20만 넘게 내야 돼요. 근데 보험의 의미는 아시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20만을 넣는데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그 20만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깨지기라도 하면은 그때 가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괜히 나가는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슈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낸 거예요. 보험료를 내고 깨졌을 경우에 3만원을 내고 수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돈을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그런 수리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면 나는 그런 20 얼마를 지출 안 하고 액정도 안 깨졌으면 그 비용 자체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릅니다. 근데 이 기사가 굉장히 악의적인 게, 애플케어 플러스는 두 가지 가입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일시불로 내는 거, 또 하나는 매달 구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9.9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24개월 동안 $9.9씩, 그러니까 만 얼마가 넘는 금액을 계속 내는 거예요, 보험료로. 근데 왜 악의적이냐면은 애플케어 플러스, 우리가 보험료를 얘기할 때 매달 구독 비용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저는 이게 깨진 이후에 이 아이폰 XS 맥스를 구입할 때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기사를 쓴다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24만원을 내고 뭐 액정 수리비로 3만원을 뭐 내고 그렇게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써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9.9를 명시해 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9.9에만 딱 눈이 꽂히고 또 3만원에만 눈이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되게 악의적인 기사인 거죠.
보험을 든 것과 보험을 안 든 것을 비교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실비보험을 든 사람이 있고 안 든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갔어요. 저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2만원만 내도 되는데 이 사람은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20만원을 내야 돼요. 같은 조건인가요? 저는 보험을 매달 내고 있는데요? 아니죠. 보험을 그러려고 내는 거예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대비해서 내는 거예요. 보험을 안 든 사람하고 같이 비교해서 야 너는 얼마를 냈고 너는 얼마를 냈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가 한국에는 한 곳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9곳, 홍콩 6곳, 중국은 43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의 애플스토어는 하나죠. 이게 시장이 크고 사용자가 많으면은 애플스토어가 더 많아져요. 미국에 애플스토어가 많잖아요. 그만큼 또 사용자도 많고 일본도 애플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50%가 아이폰을 사용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애플스토어가 있겠습니까? 아시죠? 일본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2배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인구가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까 앱스토어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계가 생겼지만 언젠가는 또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은 한 곳이냐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광주가 있고 제주도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에이스를 하는데 서울에는 막 20군데가 넘게 있어. 그리고 뭐 광주 이런 데 가면은 몇 개 없어요. 그럼 광주 사람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몇 개 없냐고 따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서울에만 다 있냐고. 서울에는 왜 30, 40개 다 있고 막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의 항의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용자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애플스토어가 생기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탁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화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사실 지적할 건 아니죠. 그러면 애플케어 플러스가 왜 한국에서는 없냐 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저도 애플이 좀 더 빨리 개선을 해서 한국에서도 그런 애플케어 플러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쉬운 목소리들은 계속 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애플에서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죠? 근데 거짓 뉴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리더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가짜 뉴스에 속으시면 안 되겠죠? 제가 더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